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형형색색 가지가지 진짜 모양도 이름도 특이하고 생김새도 엄청나게 특이한 수입 군것질들을 한가득 이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리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온갖 신기한 군것질들 리뷰 시작합니다. 제이제이TV 에브리바디 구독 플리즈.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이제이의 도해먹이 아니고요 호불호 리뷰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남대문에 갔는데 신기한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해 보인다, 맛이 특이해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그럼 다 때려 담아가지고 그냥 한 봉지 가득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어떤 맛이 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품인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군것질 먹는 지폐입니다. 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게 확실합니다. 왜냐면 EU 뭐라 그러죠? 그 유럽연합 국기 그런 게 있어요. 와 진짜 돈처럼 보인다. 먹는 색종이를 먹었을 때는 재질이 폼보드, 폼엑스 막 그런 비슷한 뻥튀기 같은 재질이었는데 얘는 되게 얇아요. 똑똑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지갑에다가 딱 놓고 돈 많은 사람처럼 딱 보이고서 이제 배고플 때 이게 뻥튀기도 입에서 녹이면 녹잖아요. 얘는 입에서 녹이면 녹는데 씹을 때 그러니까 찢어질 때는 바삭 소리가 나는데 입안에 들어가고 나면 너무 얇아서 침이 금방 붙어버리니까 너무 눅눅한 뻥튀기를 먹는 느낌입니다. 맛없어! 먹는 지폐였습니다. 먹는 새집입니다. 새집. 자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색상 다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먹어보고 싶은 색은 바로 이겁니다. 노란색. 왜냐면은 새 둥지가 갈색, 노란색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새집이다 라고 진짜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아님 말고요. 딱 새집같이 생겼죠? 내가 만약에 새였잖아? 그러면은 이거 새집인 줄 알고 요 위에 날 낳고 갔어. 미안하다 새야. 너의 새집은 다 날아갔다 오늘. 이거는 근데 과일향이 좀 올라온다. 레몬스러운 향이 살짝 올라오는데 뻥튀기에다가 과일향을 입혀놓은 그런 맛입니다. 먹을 수 있는 알집 파란색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아무튼 과일향이 나는 얇은 뻥튀기 먹는 새집이었습니다. 새집. 슈파춥스의 멜로디 팝스.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제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던져. 와 그냥 딸기맛 슈파춥스 사탕이에요. 크리스마스니까 캐롤로 한번 갑시다. 딩글벨 비행기 해주세요. 거북이의 비행기는 좀 어렵고 떴다 비행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누가 들어도 비행기다. 매 오프닝 불러달라고요? 미레도 파솔라 시도 미레도 파 레파솔라 오케이. 구독 플리즈. 햄버거 젤리.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맥도날드 이겼다 벌써. 제 햄버거 모양인데 층층이 이렇게 다른 젤리들이 쌓여 있어요. 이 햄버거 빵을 열잖아요. 요걸 열면은 까꿍 곰이 들어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하리보보다 느낌이 더 쫄깃쫄깃하거든요. 더 단단하고 요거 빵 부분도 식감이 약간 파인애플 향 같기도 하고 오렌지 향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거 동전 모양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먹어볼게요. 입에서 부서지는 듯한 느낌의 젤리라서 요런 거 먹기 싫으면은 저금통에다 그냥 넣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입에서 퍼지기 전에는 쓴맛이 살짝 들어왔다가 사과 맛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에요. 토마토. 이건 뭐냐? 아, 또 한 입에 햄버거를 다 먹어달라고요? 진작에 그냥 한 입에 크게 먹었을 걸 그랬나 보다. 와, 여러분 따로 드세요. 따로. 와, 진짜 햄버거를 먹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젤리로 햄버거를 먹어버려서 억울해 죽겠네. 핫도그 모양의 젤리인데 이것도 되게 많은 종류의 젤리가 이렇게 또 모여있는 젤리거든요. 자, 톡 빠지겠네. 네,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다. 하지만 맛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사과 맛이랑 레몬 맛인데 아까 그 동전 젤리처럼 입 안에서 부서지는 느낌인데 조금 조금씩 먹으니까 이거는 또 되게 괜찮네. 또 썰어놓은 모양이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빵 모양, 이 건빵 같이 생긴 거 뭐야? 아씨, 오, 아시겠죠? 예, 네, 그런 느낌이고 맛은 풍성껌 중에 와우 있어요. 예, 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거랑 똑같은 거니까 스킵. 다음 음식은 후르츠 폼, 과일로 된 거품이라는 뜻인데, 아, 이거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건가 본데. 뭔 맛이야 이거? 아, 입술에 크림 묻히고 묻은지 모르는 척 하더라. 포도맛 주스에다가 신맛 나는 깔라맛이 살짝 섞어가지고 설탕 뿌려놓은 것 같은 맛.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멋있게 안 되네, 산타 할아버지처럼. 울어도 돼. 거품이 쌓아져서 올려지면 되게 재밌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이게 블루베리. 요거는 그린 애플. 눈알 젤리 리뷰한 것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눈알? 껌인가? 어,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와, 이거 내 손에서 난 냄새인가? 아닌데? 어우, 냄새가 아우 꾸리꾸리해 지금. 비린내 같기도 하고. 똥 냄새는 아닌데 똥 묻은 휴지 정도에서 나는 또 그런 정도의 느낌의 그 똥 냄새인데. 아, 달달합니다. 안에 액체가 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레몬이 팡 터지면서 껌이에요, 껌. 근데 진짜 이상하게 은근슬쩍 꿀인내가 진짜 안 되니까, 아, 이거 억울하네. 이거 한번 맡아볼래? 요구르트 썩었네. 요구르트 썩었네래. 껌 이런 냄새는 안 되니까요? 와, 이런 식으로 아까는 레몬맛 잼이 들어있었고요. 얘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요거는 그 애기들 무는 거, 그 둘리에서 보면은 희동이가 맨날 물고 있는 건데 특이하게 메롱을 하고 있어요, 메롱. 그리고 요거는 염따. 아빠크! 자, 그리고 얘는 교정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탕을 먹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보면은 기분이 더럽게 나빠. 왜? 메롱하고 있는 거니까. 설탕 엿, 과일 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거 소리만 녹음해서 써? 그냥 엿 같은 맛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 돈도 이렇게 많이 왔고 내 돈이 얼마나 많아? 내 빠끄! 빠끄!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대중적인 브랜드들입니다. 하리보의 프로홈레. 네, 아무튼 노란색 막대기! 트위즐러 느낌이에요. 안에 뭐가 내용물이 차있거든요? 반투명한 노란색으로? 아, 이거 뭐지냐? 이거 어디서 뭐 봤는데 이거 뭐였지? 딱 이거랑 똑같은 맛이었는데 최근에 먹은 것 중에 하리보의 발라스틱이 있어요. 딱 그 맛입니다. 발라스틱을 좀 조그맣게 줄여놓은 버전이고 발라스틱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JJ의 도해먹 문영철 특집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헤드 익스트림 무지개 젤리. 제사 지낼 때 무지개 젤리 딱 그 느낌 딱 나지 않아요? 아니면은 쫀디기 같은 느낌도 딱 나고요. 오우, 오색 빛깔 과일 맛이 확 퍼지면서 올라오는데 단맛은 잽이에요. 신맛이 펀치를 날리면서 들어온다. 사월을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싸싸싸셔. 예, 싱거예요, 싱거. 싸워는 신맛이다. 하리보에서 나온 건데
야, 사울 웰레. 아무튼 그겁니다. 이것도 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아, 이게 흰색 가루가 설탕이 아니었구나. 이 흰색 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실 확률이 조금 있는 건가 봐요. 일단은 체리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입에 되게 많이 달라붙는 식감이에요. 얘는 지금 입에 붙어갖고 손으로 떼내야 돼 지금. 깔끔하게 한 가지 맛만 나면서 깔끔하게 쉬어요. 그래서 얘가 더 쉬어. 자, 요거는 뭐 안 봐도 근데 봐야지. 블루베리. 와우. 사과 맛. 정말 멀쩡해 보이는 녀석입니다. 트롤리의 슈퍼브레인 뇌젤리입니다. 뇌젤리 진짜로 되게 하나도 안 특이하고 되게 평범하지 않아요? 뇌젤리를 이게 뇌 모양이 표현이 돼 있긴 하거든요. 주름이 있어요. 가운데가 좀 빨간색이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뇌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거를 계속 먹었더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각기 다른 맛의 과일들이 있다. 찢으면은 안에 액체 같은 거 살짝 들어있는 그런 젤리 있거든요.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과일 젤리. 그 여기 살짝 액체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아. 자, 이번에는 팝핑 캔디입니다. 팝 락스. 솜사탕 맛입니다.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팝핑 캔디예요. 벌써 지글지글 소리 나죠? 살짝. 자, 먹어볼게요. 진짜로 솜사탕의 향이 비슷하게 나요. 근데 팝핑 캔디가 팍팍 터지는 게 되게 세긴 하다. 자, 포도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보라색, 분홍색 위주의 팝핑 캔디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많이 튈 것 같아. 벌써 소리 들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따가워. 입안에 정전기 갑자기 팍 튀는 느낌 지금. 아, 슈퍼춥스에서 나온 사탕입니다. 이런 미친 찍어 먹는 사탕 뭐 그런 느낌이죠. 스트로베리 플레이버, 딸기 맛이 있고요. 콜라 플레이버인데 딸기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만. 야, 이거 팝핑 캔디 크게 보세요. 그냥 바위가 하나 들어있어 뭐. 야, 이거 먹으면은 죽었다. 맛있어. 산딸기맛?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발바닥에다가 빠지그직 빠지직 하는 거 찍어서 먹는. 근데 별로 특이하진 않다 솔직히. 그쵸? 막 엄청 막 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크레이지냐면은 파바박 튀는 느낌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같습니다. 센털샥. 딸기맛, 사과맛, 체리맛, 콜라맛 뭐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개별 포장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느낌이 사탕인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초록색 사과 맛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딱딱한 그 사탕이 아니고요, 카라멜 캔디 같은 거, 생캔디 같은 거. 와, 쉬어. 캔디가 아니고요 여러분, 껌이에요. 껌 계속 씹고 있어요. 아, 사과 향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체리 맛이거든요. 체리 맛까지만 먹어볼게요. 이거 뭐 콜라 맛이고 뭐 딸기 맛이겠지 뭐. 왜 센터 쇼크인지 알겠어요. 가운데를 깨물면은 쇼크가 와요. 왜냐면 쳐서 가운데가 액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아, 지금 아, 씹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아무튼 가운데 액체가 들어있어요. 액체가 네온 캔디래요. 네온 캔디. 야광 캔디인데 이거 신기하겠다. 아, 막대기만 네온이야. 이런 씨, 속았네 씨.
사과맛 사탕 포켓 커피.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초콜릿이 진짜 달콤해요. 가운데에 이게 액체가, 이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흐르니까 에스프레소가 가운데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초콜릿 안에 이게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달콤함과 씁쓸함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서 카페인 딱 넣어주고 잠도 싹 깨고. 에? 요런 느낌이에요. 커피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회사가 페레로로쉐 그 회사네요. 페레로.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괜찮을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 딱 입에 물고 딱 출근하고 그러면은 커피도 싹 들어가지고 카페인도 들어가지고 잠이 딱 깰 것 같은. 소다캔. 이렇게 음료캔을 작게 만들어 놓은 되게 귀염귀염한 캔 안에 사탕이 들어있나 봅니다. 학교 앞에서 먹었던 딱 그거다. 그 알약 과자. 딱 그거네. 와, 딱 그 알갱이까지 비슷해 지금.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캔디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탄산 같은 게 느껴져요. 야, 이거 탄산이 있는데? 진짜? 아, 괜히 소다 캔디가 아니네. 오, 신기하다. 청량과자 학교 앞에서 팔았던 건데 좀 바삭바삭한 느낌인데 씹을 때마다 뭔가 탄산음료 먹듯이 거품 같은 게 혀 위에서 막 느껴져요. 오, 진짜 이게, 아 이거 표현을 못하겠네. 드셔보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거 이거 몇 개만 좀 먹어볼래? 씹으면 진짜 따가워. 탄산 먹는 것처럼 딱. 그치? 왜 그렇대요? 아 그렇다고 해서 아 나 못 믿네? 왜 거품 생긴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 탄산음료에 그 따가운 거라니까. 사탕인데? 맥주 사탕처럼. 아 맥주 사탕은 비교가 안 돼요. 맥주는 그냥 살짝 이게 오는 건가 마는 건가 싶은데 얘는 그냥 탄산이야. 아 발포 비타민.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네. 발포 비타민. 네. 이야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코튼 버블껌. 진짜 그냥 솜사탕 같아요. 헝겊 같이 생겼죠? 요거 조금만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진짜 그냥 솜사탕 같은데? 근데 이게 껌이라고? 껌이네요 진짜? 일반적인 솜사탕을 입에서 녹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설탕처럼 가루가 한번 되고 나서 녹잖아요. 근데 얘도 가루가 되면서 그 가루들이 뭉쳐서 껌이 되는데 그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맛은 그냥 일반적인 솜사탕 맛. 자 여러분 또 씹어야 되는 사람 하나 얘기해주세요. 제가 껌 씹으면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리려니까. 일 많이 시키는 사장님. 아니 어떤 사장님이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아주 그냥 아유 그냥 사장님은 아주 못됐네 그냥. 야근 시키지 말고 퇴근을 빨리 시키. 소리야 너도 가 이제 집에. 퇴근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안 씹을게요 그냥. 예. 네. 몬스터 원더볼. 몬스터 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열면 피카츄 나오나? 카피츄입니다. 당구공스럽게 단면이 맨질맨질하게 생겼어요. 우와. 야 이거 진짜 딱딱해요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아우 씨. 아 씹히지도 않네.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망치로 깨서 먹죠. 정답. 이런 슈니브. 아 안 깨지는데? 오호 포장지에서 본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도 진짜로 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요 겉에 있는 거는 요거는 살짝 그 오렌지 향이 감도는 그런 사탕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블루베리의 느낌이 살짝 납니다. 깨물다고 쉽게 깨물어지지도 않는 되게 단단한 사탕이고 계란 흰자같이 생긴 거 요게 껌! 몬스터 캔디였습니다. 진짜 괴물처럼 단단한 캔디. 슈파춥스에서 나온 페인트 사탕입니다. 페인트 사탕. 자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맛만 먹어보고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맛? 오렌지 맛? 자 그럼 이거는 체리 맛.
좀 비주얼이 가장 강할 것 같은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검정색 요 녀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그냥 콜라 맛이에요. 근데 그냥 바로 까매지진 않고 조금씩 까매집니다. 그냥 콜라 맛 슈퍼칩스 같아요. 네, 오래 먹었는데도 심한 정도로 뭔가 페인트칠이 되는 느낌은 아니다. 근데 맛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츄파춥스의 콜라 맛 사탕인데 혀가 완전하게 까맣게 되지는 않는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싹쓸이를 해본 신기한 군것질들을 모아서 한 번에 리뷰를 이렇게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는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게.